아시대로 됩니다. 네, 오늘은 스피커 리뷰할 겁니다. 북셀프 스피커예요. 100W짜리고 2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북셀프 스피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보통 30cm 내외의 우퍼 유닛 크기가 8인치 이하인 제품들을 북셀프 스피커라고 하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책장이나 책꽂이에 꽂을 수 있는 소형 사이즈 스피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저는 지금 여기 노트북 모니터가 있고 여기 노트북 있고 그리고 사운드바를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가끔씩 노래 들을 때나 영화를 볼 때 여기서 좀 과하게 때려주면 좋겠는데 이런 좀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그런 허전함이 있는 가운데 오늘 스피커 기능이 어떨지 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러면 저와 함께 제품으로 가시죠. 렛츠고. 일단은 포장 굉장히 꼼꼼하게 써요. 겉에 그 뽁뽁이로 그냥 둘러쌌습니다. 묵직한데요. 일단 무게가 포장을 너무 꼼꼼하게 했어. 후. 디자인. 자 일단 제품 사이즈가요 15, 16, 25cm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무게도 좀 묵직하고요. 그리고 출력이 50W, 50W라서 합쳐서 100W입니다 약간 YG 뮤직비디오 나올 것 같은 그런 스피커 모양이네요. 자 구성품 뭐 들었는지 볼까요? 아, 각종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들이 들어있네요. 자 구성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스피커 뒤를 좀 볼게요. 네 여기 버튼은 전원 버튼이고요. 그리고 자 얘는 오디오 입력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드. 예를 들어서 AIC 모드냐 강 케이블 모드냐 RCA 혹은 USB 모드냐 블루투스 모드냐. 자 얘는 음량 설정 버튼. 영화 모드냐 음악 모드냐 대화 모드냐. 자 기본적으로 마스터 볼륨, 스피커 볼륨 선택할 수 있는 노즐 그리고 고음을 조절할 수 있는 노즐 그리고 베이스, 저음을 조절할 수 있는 노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ARC라고 적혀 있어요. 얘는 그래도 되게 고급 기능인데요. TV 같은 경우에 혹시 뒤에 TV 뒷면에 보시면은 ARC라고 되어 있는 TV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HDMI 케이블로 여기를 스피커와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TV에 보시면 오디오 설정이 들어가가지고 PCM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 ARC랑 광 케이블로 연결하는 거랑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HDMI ARC로 TV라고 연결을 하면은 모든 제품이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TV 리모컨으로 스피커 온오프 할 수 있고 볼륨 업다운 네, 음소거까지 다 가능한 겁니다. 그게 바로 ARC 장점이죠. 다만 이 광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은 그런 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따로 스피커를 컨트롤해야 되는 불편함 있죠. 그래서 ARC 기능이 좀 고급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집은 ARC가 지원되는 장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연결까지는 해보지 못하겠네요. 여기는 혹시나 서브 우퍼 있을 때 연결하는 곳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니터가 제공되는 게 여기 RCA 모드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두 개잖아요. 스피커 한 개 더에 연결하는 거고요. 여긴 DC 전원입니다. 뒷부분 살펴봤네요. 자 리모컨은 AAA 건전지 두 개 들어가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기능 전원 그리고 무비 뮤직 다이로그 모드 볼륨 컨트롤 할 수 있고 USB 모드 연결했을 때 다음 곡 그 다음에 재생 정지 할 수 있고 블루투스 모드 옵티컬 모드 ARC 모드 그리고 RCA 모드 USB 모드 자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스피커 뒷면을 보실 때 공기순환 시스템 베이스 리플렉스 튜브가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벽면에 가깝게 붙여서 사용해도 원활한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대요. 그리고 그 에어포트 튜브가 인크로저 내부에서 원활한 공기순환을 일으켜서 자연스러운 저음역대를 출력해주고 더욱 풍부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자 얘가 1.2인치의 실크돔 트위터고요. 얘가 4인치의
베이스 유닛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스피커를 좀 연결해 볼게요. 양쪽에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은 넉넉하게 돼 있죠. 자, 일단 스피커 이렇게 세팅해 놨고요. 전원 버튼 블루투스 모드로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페어링 중이죠. 자, 연결. 광고 씨. 오, 좋다. 그래, 소리가 이래야지. 우퍼 빵빵하고 입체적이고 좋네요. 자, 제 모니터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RCA 모드예요. 네, 이걸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RCA 모드 녹색불입니다. 볼륨 너무 크다. 소리 죽이는데? 소리 개빵빵한데요. 와, 깜짝 놀랐네. 소리 좋아요. 와, 굿. 이번에 테스트할 거는 스테레오 사운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좌우로 따로 분리돼서 소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사운드 개좋아요. 좌우 스트레오 다 되고요. 우퍼 빵빵하고요. 제가 예전에 북셀프 스피커를 협찬 받았었는데 속상했던 부분이 좌우 스트레오가 따로 안되고 그냥 한 채널로 쭉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분리가 돼서 나오더라. 그리고 디자인 봤잖아요. 난 화이트가 개인적으로 더 예쁜데요. 블랙도 있지만 제가 일부러 협찬사에다가 화이트로 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얘가 DSP 칩셋을 탑재를 했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소개 못해드려서 아쉬웠던 게 HDMI ARC로 연결을 해서 과연 TV 리모컨으로 스피커 통제가 가능한지를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쉬울 뿐이고, 그리고 제품 스펙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제품 스펙을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가격은 129,000원입니다. 되게 어설픈 블루투스 스피커, 그 옥스 단자로만 연결할 수 있는 스피커를 구매하느니 내가 그래도 컴퓨터 혹은 TV 스피커로 쓰기에 적정한 가성비 넘치는 가격이고 기능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음악 들어보시면은 아, 묵직하면서 꽉 찼다라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샹류의 BK4020D 북셀프 스피커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일단 출시 연도가 2023년 12월 진짜 신상 제품이긴 하죠. 그리고 아마 중국 회사 제품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가격이 그렇게 가성비 넘치는 가격인 것 같은데, 혹시나 TV나 혹은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쓰실 북셀프 스피커를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제품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PC에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날 때는 라이브 방송도 하고 컴퓨터로 노래도 자주 듣고 유튜브 영상 편집도 하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 스피커가 있다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제품에 대해서 문의점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박. 이제 잘가 사운드바.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